간식. 노래랑 공연을 시작한 나이? Elementary school? 거의 고등학생 되고 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살이지? 9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을. 중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예인을 시키고 싶어 하셔서 캐스팅 됐어요. 저희 회사의 선배님들 원더걸스, 2PM, 소녀시대 선배님들 보면서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레디투비를 설명하는 한 단어는 트와이스, 프리덤, 자유, 새로운 시작. 저는 좋아하는 노래는 월플라워, 문라이트 선라이즈, 투송, Blame It On Me, Crazy Stupid Love, Because I Wrote The Lyrics. 레디투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도 저희가 7년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앨범이에요. 사실 이번에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컨셉이다 보니까 아, 트와이스가 이런 모습으로 어울리는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즐겁게 녹음했던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가요? 저는 그 곡도 Blame It On Me인 것 같은데 Because rock 장르 so excited. 다 재밌게 녹음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어려움보다는 재밌다고 느끼면서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거 보면 날 상하했었던 것 같아요. 랩 스타일이 되게 처음 해보는 중저음의 고용한 랩이었어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미프리 느낌을 파워 창문에 돌던 느낌? 선입견을 깨고 자유 향해 달려가는. 제가 성공했다고 느낄 때는 엄청 많은 팬분들 앞에서 공연할 때? 일본 브레이크스루 사랑을 받았을 때 진짜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도시 한 나라를 뽑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다른 뭔가 반응도 있어서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큰 공연장도 기대가 많이 되고, 제일 처음 공연하는, 항상 제일 처음으로 공연하는 서울도 저희는 되게 기대가 돼요. 이번에 아직 가보지 못했던 도시도 갈 예정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것 없이는 공연할 수 없다 하는 물건이 있다면요? 투어할 때 뭐를? 근육 진통제? 핸드폰. 달달한 그런 간식들이나 젤리. 마이크? 너무 뻔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공연은 지난번 LA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했었을 때 원스분들이 계시는 곳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좀 기대되는 곳은 저희가 처음 가는 소파인. 좋았던 곳이 많았는데 굳이 뽑자면 LA 스테디움에서 했던 거 기억에 남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밤이 돼가니까 이제 달이 보여가지고 너무 예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라이트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뚫려있는 공연장이 있어서 달이 진짜 떠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서 그 순간?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 채영이! 단체방에 제가 보냈는데 어제 화장을 못 지우고 잠에 들었다라고 보냈는데 답장 온 게 산언니밖에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제가 화장을 못 지우고 잠들어 버렸는데 그 산대를 12시 반에 깼어요. 근데 채영이가 자기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어! 하고 채영이 보내고 끝났어요. 전 멤버가 다 웃긴데 특히 요즘 웃긴 멤버는 나연언니가 정연언니 쯔위가 정말 누군가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웃긴 매력을 원래 타고난 것 같아서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쯔위를 뽑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은 사람 제일 잘 표현을 잘해주고 위로도 잘해줘요. 책을 좋아하는 건 나연이 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말해주세요. 이모티콘? 위에 이렇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웃는 얼굴로 녹는 이모티콘. 저는 오케이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안에 하얀색 하트 있는 거? 블랙 하트. 가장 좋아하는 셀카 포즈요. V하면서 이렇게 찍습니다. 45 앵글. 원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에너지. L-O-V-E. Love. 뭔가 원스는 진짜 좀 원동력인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원스 때문에 힘을 얻을 때도 많고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팬분들 보면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팬분들이 가끔 저한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존재할 의미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어서 되게 고맙고 되게 감동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팬레터를 받았었는데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였는데 저보고 이제 롤모델이라고 해줬을 때 기분 좋으면서 되게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땡큐. 나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 컴백하는 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투어에서 많이 뵐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